말씀에 앞서 장례 소식 먼저 전합니다. 우리 삼교구 11구역의 유식 집사님의 부친 되시고 한승현 집사님 시부 되시는 우리 유재근 성도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빈소는 고대 구로병원 장례식장 201호이고요. 오늘 입관 예식이 오후 2시에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출발합니다. 내일 발인 예식은 4시 30분에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3시 50분 출발합니다. 장지는 전북 고창 선산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장례를 위해서 많이 참석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할례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또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 데는 이 할례와 율법이 꼭 필요하다고 믿었습니다. 할례와 율법은 가변적인 것이 아니라 고정적인 것이고 주변적인 것이 아니라 핵심적인 것이고 또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할례나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할례는 무엇이고 또 율법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상속자가 되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있든지 없든지 상관도 없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어떻습니까? 성경 지식은 어떻습니까? 신앙 연륜은 어떻습니까? 봉사 경력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것들도 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한 가지만 꼽자면 그것은 세례도 성경 지식도 신앙 연륜도 봉사 경력도 아니라 믿음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는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도 주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혈통상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약속은 바로 다른 누가 아닌 자기들 그 민족의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의 혈통상 후손이냐 아니냐는 이 약속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단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은 혈통상의 후손이 아니라 믿음의 후손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은 우리 자녀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믿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그냥 그렇게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 자녀도 그 혜택을 공유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믿듯이 우리의 자녀도 믿어야 하는 것일까요? 그렇지요. 우리의 자녀도 전인적으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그들은 그 유업을 이어받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혈통의 증거로 제시한 것이 할례이고 그 혈통에 속한 자로서 지켜야 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할례와 율법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정체성을 증명해 주거나 혹은 보존해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바울은 이제 할례로 상징되는 이 혈통과도 무관한 것이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에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증거가 바로 자신들이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그 할례라고 여겼던 거죠. 하지만 바울은 이 생각을 칭의와 할례의 순서를 통해서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나이가 몇 세입니까?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나이는 85세 때입니다. 그럼 할례를 행한 것은 몇 세 때일까요?
할례를 행한 것은 99세 때의 일입니다. 할례가 칭의보다, 다시 말해서 할례가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나이보다 14년 뒤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할례 받고 칭의를 받은 것이 아니고 칭의가 먼저였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아브라함은 유대인으로서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으로서 믿음에 의해서 의롭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롭게 된 상태에서 14년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그 전까지는 무할례자의 조상이었고 또한 할례 후에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무할례자인 이방인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할례를 받았건 안 받았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유대인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있다라는 유대인들의 생각을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특권층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는 이유로, 오랜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교회에 많은 것을 기여했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처럼 영적 특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가운데에도 간혹 우월의식을 가지고 불신자들을 멸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자기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할례와 선민의식으로 이방인들을 멸시하던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우리들 역시도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는 참 중요하게 여겨졌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징표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집안의 남자는 다 언약의 징표로 할례를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후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그들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이 상징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말할 때 항상 무엇이라고 합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라고 그렇게 멸시하죠. 심지어는 할례를 받았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로 인해 이 교만의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파된 이후로 유대주의자들은 이방인들 역시도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할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예루살렘 공의회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공식적으로 부정했습니다. 바울은 할례에 대한 유대주의자들의 생각이 잘못된 것임을 역사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은 것이 할례 받은 후가 아니라 할례 전이었다라는 증거를 조목조목 대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할례가 상징하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실은 유대인들이 육체의 할례로 인해 이방인들에 대해 우월의식을 가질 이유도 없고 영적인 신분의 차이를 주장할 근거도 없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유대인뿐 아니라 모든 믿는 자의 영적 조상인 이유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조상 아브라함 아래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은혜의 복음 앞에서는 어떤 차별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남녀, 인종, 빈부, 나라, 민족, 어떤 이유로도 구원의 도에 차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세상에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기준으로 이 사람들을 차별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모든 장벽을 허시고 온 인류가 하나의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죽음에 이른 모든 사람을 믿음으로 부활시킴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는 혈통이 다르고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렇게 다 다르지만 믿음 안에서 아브라함의 가족, 즉 하나님 나라의 언약 백성이 된 것입니다. 그러하게 성도는 어떤 이유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어떤 이유를 가지고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사람을 존중하며 섬기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심지어는 종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 종교가 다른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 멸시하는 자세를 가지고 겸손하게 친절하게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종교가 다르면 되게 굉장히 멸시하고 무시하는 경향들이 크죠. 그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행실을 통해 불신자가 변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상속자가 되는 이 언약을 주셨는데 작게는 이 가나안 땅을 크게는 세상을 상속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율법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한 상속권도 자신들에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며 주장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상속권은 율법을 준수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 역시도 믿음으로 얻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아브라함의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는 생각은 믿음과 언약을 무용지물로 만드는 착각입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은 상속자가 한 명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에 속한 자, 유대인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 즉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또한 언약의 상속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확증하기 위해서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영광스러운 지위를 유대인들만 독차지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 은혜 역시도 우리가 독점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한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자격이 이 가치가 있으려면 다른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없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까지 사람들끼리 협의회를 만들기도 하고 협회를 만들어서 다른 사람들과 자신들을 구별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그렇게 협회가 많죠. 뭐 무슨 무슨 협회, 무슨 무슨 협회, 그죠? 의사협회, 변호사협회 이렇게 협회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유대교가 그러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가장 가치 있는 자격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를 원하고 또한 모든 사람들이 그 자격을 갖추기를 바라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 자격의 조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말고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전심으로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약속과 믿음이 결코 율법을 통해 이루어질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단언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과 삶의 열매들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성령과 함께하는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앞뒤가 결코 바뀔 수 없습니다. 나무가 열매를 맺는 것이지 열매에 따라 나무가 바뀌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이 그렇게 반복해서 몇 번에 걸쳐서 믿음을 통한 의로움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유대인들이나 편지의 수신자들이 지금 이 내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강조하고 또 강조해서 이게 사실이야, 이게 사실이야 라고 몇 번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근거를 더 말합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정하시면 불가능할 것이 없습니다. 이신칭의라는 엄청난 은혜의 폭탄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저 그렇게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이 이신칭의의 개념은 여전히 오늘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도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쉽게 그저 예수님을 믿으면 그죠? 아마 너무나 놀랍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는 죄와 탐욕을 알고 있다면 그 모든 것이
마음을 돌이키는 믿음의 결단으로 용서된다는 그 주장이 이상하게 생각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기지 않는 약속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저 그 약속을 우리는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른 모든 일들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고 증거하는 일에도 힘을 다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